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스타렉스의 후속작 스타리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타렉스와 스타리아의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과 후면에서 얼핏 보면 바뀐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라디에이터에서 쭉 올라가는 천정 부분이 니온자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원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라디에이터에서 꺾이지 않고 원행을 이루면서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우주선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주공간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스타렉스와 스타리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플랫폼입니다. 구동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후륜 구동이었었는데 스타리아는 전륜 베이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내 공간도 넉넉하고 승차감 또한 아주 좋습니다. 최대한 운전자와 승차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편의성 기능이 아주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스타렉스와 스타리아의 재원을 비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장 부분입니다. 스타렉스는 5150mm인데 스타리아는 5255mm입니다. 그래서 스타리아가 100mm 정도 더 큽니다. 전폭은 스타렉스가 1920mm인데 스타리아는 1995mm라서 75mm가 더 늘어났습니다. 증거는 기존의 스타렉스가 1925에서 1970이었는데 스타리아는 토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0 카고는 2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5mm 정도 늘어났습니다. 축간거리 바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타렉스가 3200이었는데 스타리아는 3275mm가 돼서 75mm가 늘어났습니다. 엔진 형식 또한 CRDIN인데 스타리아는 디젤 VGT 스마트 스트림입니다. 이렇게 전장과 규격과 엔진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스타리아에는 어떤 종류의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는 기본적으로 토르와 카고, 라운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카고는 말 그대로 짐차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토르는 바로 여행을 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차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지입니다. 라운지는 비즈니스 형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스타리아의 세 가지 타입의 차량이 있습니다. 토르, 카고, 라운지가 있습니다. 토르도 인성에 따라서 9인승, 11인승, 카고 3인승, 5인승, 라운지 7인승, 9인승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리하여 스타리아의 6개 타입의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5인승은 운전석과 동승석 그리고 2열에 3명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인승 같은 경우는 1열과 2열에는 각각 2명 그리고 3열에 3명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9인승 같은 경우는 1열, 2열, 3열에 각 2명 그리고 4열에 3명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인승은 운전석과 동석석에만 2명 나머지 2열, 3열, 4열은 각 3명씩 앉아서 11인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의 스타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어 휠은 17인치에서 18인치로 되어 있으며 변속기는 자동 8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타리아의 여러가지 형태의 차종 중에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을 택해서 외장과 내장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입니다. 9인승은
휠이 18인치로 되어 있으며 자동 8단 변속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북 공시 연비로는 복합 연비로 10.3에서 10.8 정도 나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의 구인성 앞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은 다크크롬 틴티드 그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흰 라인이 라디에이터에 있는데 저것은 러닝라이트로서 데일리 라이트입니다. 주간에만 전원이 들어오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크크롬의 그린 보석같은 줄리 패턴 아주 멋집니다.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릴 행태입니다. 옆모습이 완전히 스타렉스와 바뀐 스타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리아의 옆모습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디에이터에 있는 데일리 라이트 주간에만 들어오는 라이트입니다. 휠은 라운지 구인선 같은 경우는 18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동성석의 모습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2열, 3열까지 2명씩 앉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맨 뒤로 가서 트렁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열은 3명이 앉도록 되어 있고 지금 줄이 있죠. 줄을 잡아당기고 폴딩을 할 수도 있고 밑에서 지금처럼 밀었다 당겼다 해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의자를 폴딩할 수 있는데 약간 불편하긴 하네요. 그래도 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스타리아 라운지 구인성의 핵심이죠. 바로 2열의 의자가 지금처럼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렉스와 스타리아의 완전히 바뀐 점,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 구인성의 핵심, 바로 2열의 두 개의 의자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버튼으로 조작을 해서 회전을 하시면 되고 때로는 의자에 앉아서 바깥 모습을 옆으로 보실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0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버튼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핵입니다. 2열과 3열을 서로 마주보고 회의를 하실 수도 있고 티타임을 가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옆으로 앉아서 세상을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스타리아 라운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아 쪽에 그리고 클러스터 위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10.25인치 LCD 모니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운전석의 의자 높이와 앞뒤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전석과 동성석 옆에 있는 센터 콘솔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컵홀더가 앞쪽에 뒤에 있고 가운데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2열에서 컵홀더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전원 코드 USB 다 가능합니다. 자, 밑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열을 이용하시는 분도 뒤쪽에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쭉 보입니다. 네,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를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에도 사실은 두 개의 수납 공간이 앞쪽으로 있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 쭉 보시면은 터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 디스플레이와 버튼형으로 변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석에 의자를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편의성을 최대한 갖춘 형태입니다. 동석석에 사람이 타서 주무실 때 운전자가 옆에서 조절을 해드릴 수 있도록 아주 많은 편의성을 도모를 해놨습니다. 엄청나네요. 운전자와 동승자를 최대한 배려한 공간 행태입니다. 이렇게 도어는 버튼형으로 자동으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저렇게 누르면은 문이 열리고 또 안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네요. 저걸 누르면은 다시 문이 닫힙니다. 도어는 버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화된 모습. 아, 그리고 윈도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쳐다보면은 완전히 KTX를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도 지금처럼 아주 멋진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독특합니다. 그리고 맨 뒤쪽 트렁크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부분에서 앞쪽으로 쭉 한번 카메라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맨 뒤쪽 사열이 3인승이고 나머지는 2인승씩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트렁크 부분에 있는 조명이죠. 트렁크에 파라메트릭 픽셀 디지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 조명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트렁크를 개방했을 때 지금처럼 위로 쭉 올라갑니다. 저것도 버튼으로 닫을 수가 있죠. 네, 파워테일 게이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 공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아, 파워테일 게이트를 오픈하고 클로즈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도어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도어를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짐을 올리고 내리는 그 작업을 하는 공간에 뒤에 공간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저 도어를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완전히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뒤에 벽을 친다든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타렉스의 후속작 스타리아를 쭉 둘러봤습니다. 완전히 기존의 스타렉스와 플랫폼이 바뀌었습니다. 구동방식도 후륜에서 전륜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주선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주 멋진 스타리아로 탄생을 하였으며 후면의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은 더욱 스타리아를 멋지게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